오늘도 우리 구름이네 애들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일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이 식혜 가루를 소개시켜 드릴 겸 또 시원하게 얼음도 엉덩 띄워서 먹을 수 있는 식혜도 만드는 거 보여드릴 겸 해서 오늘 촬영하게 되었네요. 일반 슈퍼에 가면 요 식혜 가루 티백이 별로 없더라,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로컬에 가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 앞에 좀 규모가 있는 슈퍼에 갔더니 이 식혜 가루 제가 찾던 가루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티백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보통 식혜 할때뭐 거르고 막 걸러내고 또 따라내고 하는 그 과정이 참 번거롭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다 건너뛰고 바로 편하게 식혜를 할수 있는 그런 티백이 있답니다. 저는 몇번 사용해서 해봤는데 간단하고 아주 좋아요. 아주 편리한 제품이랍니다. 이 제품 소개시켜 드리면서 또 간단히 식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오늘 시작해 봅니다. 제가 뭐 생일이다 뭐다 해서 또 외식할 일도 많고 해서 흰밥이 이렇게 찬밥이 남았어요. 신랑이 흰밥 좋아해서 가끔 흰밥 하는데 흰밥 남은 김에 제가 식혜가루를 사왔거든요. 이렇게 흰밥이 남았을 때이 밥통에 그대로 물만 부어서 식혜팩을 넣어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제가 미리 정수기 물을 받아놨어요. 여기 그 밥에, 밥 있는 밥에 물 부어주면 돼. 물을 한 7부, 8부 정도 이렇게 부어서 식혜팩을 이 밥통 제가 저희 집 밥통이 12인분 기준이거든요. 이 밥통에 밥이 밑에 깔릴 정도로 돼 있어요. 이 정도에 티백 이 4개면 충분해요. 3개만 해도 될것 같아요. 저는 4개씩 넣어요, 그냥. 너무 또 진하지 않으면 맛이 없잖아요, 제가. 이제 뚜껑을 닫아서 이렇게 이게 저희들이 뭐 취사도 있고 있지만 보온, 이게 보온을 눌러주시면 한 4시간 정도면 충분히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11시 45분이에요. 근데 얘가 제가 한 4시간 정도 해보니까 밥알이 한 10개 이상 뜨더라고요. 보통 밥알이 한 10개 이상 떴을 때 그때 이제 꺼내서 끓여주면 되잖아요, 식혜 하는 방법이. 이따가 4시간 후에 다시 뵐게요.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밥알이 동동 한 10개 정도 뜨면 충분해요. 또더 많이 뜨면 또 새콤한 뭐 넘는다 하잖아요. 그 새콤한 그런 맛이 느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 10개 정도 떴을 때 밥알맹이 뜬거 보이죠? 그럴 때 이제 끓여주시면 되겠어요. 1년에 몇번 쓸까 말까 큰 곰솥, 우리 집에서 제일 큰 곰솥을 꺼냈습니다. 거기다 미리 정수기 물을 받아서 제가 냉동실에 편으로 만들어 놓아놨던 생강 조각을 넣고 팔팔 끓였어요. 잘 우러났겠죠? 같이 이제 식혜랑 끓이면 생강이 약간 두께가 있으니까 덜 우러나겠죠? 미리 이렇게 물을 끓여주시면 나중에 식혜 삭힌 거랑 같이 끓일 때 시간이 훨씬 절약되겠지요.
생강 한 조각 넣고 끓인 물이랑 이제 식혜 삭힌 밥이랑 같이 넣고 이제 탈탈 끓일 거예요. 아주 탈탈 위에 끓이다 보면 위에 이렇게 층이 생겨요. 그 층이 생길 때까지 끓여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다 왕소금, 소금이 들어가면 단맛을 상승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니까 소금, 왕소금 좀 넣을게요. 여기다가 항상 여기 설탕이 많이 들어가죠. 생각보다. 근데 설탕, 노란 설탕, 원당이라고 해서 그 설탕을 쓰거나 제가 집에서 그냥 사다 놨던 노란 설탕을 한 대접 넣어야 돼요. 양이 많은 관계로 한 대접 넣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식혜 끓일 때 계피가루를 좀 넣어요. 계피 그냥 통 계피가 있으면 그거 넣고 끓이셔도 되지만 그냥 제가 집에서 쓰던 계피가루가 있어서 제가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물에 풀어서 이렇게 같이 끓여서요. 그러면 굉장히 계피 향이 살짝 나면서 신랑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일반 식혜 해주면 좀 싱겁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제가 단호박이나 계피나 이렇게 넣어서 해주면 색깔이 약간 색감이 조금 갈색이 좀 나죠. 그래. 그래서 이제 팔팔 끓였으니까 이제 식혀서 얼음 동동 띄워서 시원하게 한잔 마시면 좋겠지요. 여러분들 쉬운 식혜 이 끓인다는 게 그러지 나머지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식혜 삭힌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단호박 식혜라고 또 많이 하잖아요. 그 단호박 식혜는 그냥 단호박만 그 껍질 까서 퍽퍽 삶아서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식혜 삭힌 물이랑 물이랑 섞어서 끓일 때 같이 넣어서 끓이면 노란 색깔이 나는 또 단호박 식혜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쉽죠?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식혜 경상도 말로 단술 끝.